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선 통합과 동맹 복원 등이 강조됐는데요. 미국 증시도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나스닥은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일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바이든의 경제 회복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 또 외교 통상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바이든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뭐 취임 첫날 미국 증시는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네, 뭐 일종의 뭐 그 소위 이제 축하하는 상승장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초 이후에 미국장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이제 보합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또 미국 내에서의 어쨌든 약간의 그런 변동 뭐 그런 이제 그 변동성이 꽤 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이 랠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이제 반짝 상승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이 일부러 주식을 샀을 리는 없고 뭐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상승 요인은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입니까?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그 9천억 달러의 그런 경기 부양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1조 9천억 달러의 신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바로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1% 코스피가 오르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미국 증시의 영향입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뭐 미국 증시도 일부 도움을 준 것 같긴 하고요. 예.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연초 이후에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대략 한 10조 원 정도 팔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6조 원 정도가 연기금 매도세였는데 대략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최근 한 이틀간의 주가를 다시 상승 장세로 돌린 가장 큰 원인이다. 수급이 가장 큰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팔자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짧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많이 빠졌다가 지금 화수목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단기에 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인수 교수님, 혹시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직접 TV를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새벽이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 직접은 네. 못 봤고요. 네. 아침에 좀 이렇게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지금 미국의 그 현안이 코로나19 이 백신 접종은 시작은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확진자,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1분기 내 1억 명 다 접종시키겠다 이런 걸 발표할 정도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서명한 거 중에 하나가 그 연방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마스크 쓰는 걸 이제 의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취해졌죠. 그래서 네. 이제 취임 전부터 이제 강조한 그 핵심적인 사안이 코로나19 퇴치, 조기 퇴치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뭐 아까 말씀하신 거의 뭐 이제 2천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됐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갈등이 지금 워낙에 지금 미국 내에서 심화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취임할 때 계속 제일 강조한 거가 이제 단합 내지는 이제 통합 이런 얘기거든요. 주제가 하나 된 미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종 갈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지지층하고의 어떤 그 갈등 관계도 치유해서 그거를 화합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또 상당히 강조한 것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이제 다시 재가입하는 거 서명한 것들이 상징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대내 문제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짧지만 이제 언급을 한 게 이 미국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회복을 하겠다. 라는 걸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에 이제 미국 중심이라는 말이 이제 미국은 뭐 트럼프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요?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만들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 이런 거는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였고 정부 조달 부분에 있어서 뭐 막대한 규모의 이 정부의 어떤 그 구매를 미국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국 중심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리고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다자주의라고 하는 거의 의미도 우리가 보통 WTO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 기구의 뭐 복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WTO가 중심이 되는 국제 질서로 가는 건 아니고 그거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왜곡된 다자주의인데 미국 중심의 글로벌 뭐 네트워크 같은 거를 재편하는 그리고 미국 중심의 동맹을 강화하는 다자주의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면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에 우리 한국이 이제 어디에 서야 될지 많은 이제 숙제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뭐 이제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해왔었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수출의 한 25% 정도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한 1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의존도가 양국에 치우쳐져 있고 특히 중국하고의 뭐 투자나 교역 의존도는 워낙에 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미중 간의 갈등이 뭐 갈 때까지 갔었고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가 이제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러면 뭐 없어지는 거냐 전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전임자인 트럼프 지우기를 많이 했어요.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민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많은 조치들 기후 변화 협약 관련된 것도 그렇고 첫날부터 그런 걸 시작 빨리 한다 이런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환경과 관련돼서 키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간의 송유관 미국산 스틸 써서 하는 것도 중단시키는 이런 거 캐나다에서 반발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게 좀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 같은 거가 상당히 미국 경제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기여를 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쪽이 이제 상당히 좀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뭐 첫날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보면 역시 친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고 밀어붙이는 지금 캐나다 파이프라인 이것도 이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환경주의자들이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 계속 건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이 미국 시장의 증시에 이미 많이 반영되고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건데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오바마 재임 기간, 그때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죠. 오바마 8년 동안 파리 기후 협약이나 이런 것,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정반대의 길을 갔었고요, 4년 동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8년 동안 친환경 그 주가 지수는 제일 곤두박질 쳤었고요. 그 기간 동안 내내.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그때 유가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그 소위 그 수익성이 덜 나는 부분이었죠. 반면에 거꾸로 그 당시에는 에너지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 4년 동안은 트럼프는 역으로 소위 이제 그 소위 올드 이코노미 쪽인 그러니까 빅오일 쪽,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그런 그 화석 연료 쪽을 밀어주고 친환경 쪽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그랬는데 반면에 트럼프 시대 때 친환경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 주가는 제일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하고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거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친환경 관련된 주가나 ETF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 230%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 정도부터 이 올해 새로 들어와서는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이제 급 사지 마라. 너무 비싸졌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콜들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은 바이든 기대 효과로 미리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반면에 타이밍상으로는 지금은 너무 비싸졌으니 좀 나중에 사자라는 콜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책의 그러한 흐름, 속도하고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속도의 타이밍은 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것들을 예. 좀 투자자분들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도 친환경 정책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LG 화학이니 뭐 이제 한화 솔루션이니 관련된 또 그다음에 기타 이제 소위 이제 그 배터리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잘 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다른 기업에 비해서 너무 비싸졌다. 그러니까 소위 성장률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성장을 너무 많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 속도가 차이가 있다. 주가가 너무 앞서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졌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정부가 미국 정부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예정이고 뭐 관련 인프라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그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좀 낙관적인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시장은 선 반영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의 그 속도하고 주식시장의 속도가 항상 같지 않다는 걸 아까 오바마 시대하고 트럼프를 제가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조 달러를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9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가 예산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블루웨이브가 됐긴 하지만 되게 아슬아슬한 블루웨이브입니다. 50대 50 정확히 갈라놨고 미국 상원에 그렇죠. 상원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저 상황이면은 공화당에서 표가 적어도 10표 이상은 이탈을 해야지 저게 이제 여유 있게 이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조 9조 달러가 다 통과가 될 거냐에 대해서도 분명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뒤에 친환경을 추가로 또 더 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아직 그런 것들 감안해서 미리 다 주가를 땡겨놨기 때문에 보면서 가자라는 이제 그 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냥 바이든이 지금 취임했다고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제 각국에서도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 외에 특히 중국의 반응 또 북한은 아직 반응이 나오진 않았죠. 네. 예. 중국도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고 뭐 잘 해보자 뭐 이런 정도 취지의 얘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물론 대내 어떤 그 코로나를 포함한 경제 회복 문제에 중산층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겠지만은 통상 관련돼서는 역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우리한테도 당면한 현안이고 글로벌하게도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작년 내내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문에 시달린 것도 있지만은 그 미국이 소위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하고의 어떤 그 소위 이제 차단,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많고 1차 무역 협상을 이제 작년 1월 달에 했었지만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합의한 사항이 이행률이 한 5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도 대중 무역 수지 적자도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불이 좀 넘게끔 지금 적자 규모가 조금 못 미쳤었는데 아무리 미국 중국과 싸우더라도 경제 커플링이 워낙 강하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차세대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5G 같은 거를 이제 상용화 제일 먼저 했다고 우리는 뭐 우리대로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6G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이미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클린 네트워크니 뭐 이래가지고서는 중국이 데이터나 서버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넥스트 이제 기술 패권에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클린 트럼프 때 해왔는데 이거를 뭐 이거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통상의 대중 강경 노선은 그대로 유지가 간다. 된다고 봐야죠. 유지가 되는데 방향이나 뭐 형태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까? 트럼프가 했듯이 관세를 이렇게 뭐 올려가지고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안 줄어들었더라 이거예요. 이행률도 별로 코로나 탓도 있지만은 별로 높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세를 중심으로 한 뭐 이렇게 양자간 힘에 근거한 어떤 압박 이런 거를 탈피해서 뭔가 이제 얼라이언스 같은 거 동맹을 지금도 뭐 쿼드라고 해서 뭐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우리도 이제 거기 들어오라는 요청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범위도 넓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 분야 플러스 환경 그리고 인권 이런 문제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훨씬 더 이제 다각도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거를 지금 당장에 시작할 가능성은 없죠. 지금은 이제 대내적인 문제를 수습해야 되고 또 자기네도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고 중국의 어떤 반응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최소한 이번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전면적으로 양국 간에 뭐 이렇게 트럼프가 했듯이 이런 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약화됐다라고 보는 건 오판이고 훨씬 더 강화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대중 강경 노선은 그대로 될 수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무역 협정을 좀 준수하겠지만 글로벌 무역 협정을 준수하긴 하되 중점을 두는 분야가 트럼프 때와 좀 달라지지 않겠나. 뭐 환경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로 그 환경 관련된 얘기를 지금 많이 해서 탄소 조정세라고 하는 거를 탄소 이제 조정세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런 산업들은 이제 뭔가 기후 온난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대한 뭐 이 국경 조정세 비슷하게 페널티 비슷한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1년 안에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우리한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과의 이제 통상 문제가 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이미 대중 미중 갈등 속에서 특히 반도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대한 제재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좀 플러스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 트럼프가 전임 정부가 협조를 안 해줘갖고 사실은 캐비넷을 제대로 더 확정도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이나 다 돼야 이제 캐비넷이 꽉 차는 필요한 그래서 인선이 지금 상당히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게 돼야 이제 뭐 사람이 정해져야 방향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미리 예단하기 좀 이런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그 무역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들어왔으면서 중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다가 그런데 이 코로나 특수 플러스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의 그러한 생산 라인들이 다 멈췄으면서 중국의 수출이 급등하면서 작년 2020년이 중국의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가 됐거든요. 대미도 포함해서 12월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중국 대리기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방향이 앞으로 올해 안에 어떻게 될 거냐의 특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제조업 가동률을 보면은 지금 올라오긴 하긴 하지만 지금 느려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안 좋고요. 지금 미국 역대로 지금 미국의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이제 40만 정도
됐죠. 지금 신임 그 비서실장의 예측에 의하면 2월 말 되면 50만 명까지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역대 이벤트 중에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왔었는데 그때 4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5년 동안 4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년 만에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50만이 난 거니까 결국은 엄청난 사실은 미국의 재앙이고 공장들이 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난입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이러한 제조업 상황, 그다음에 이미 정상화된 소비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건데 현재의 그러한 그 미국, 중국 중심의 그러한 무역 수지 흑자 흐름 자체는 상당 기간 좀 유지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트럼프 중국 정부를 때리고 싶긴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이 순식간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상당한 좀 어찌 보면 약간의 진퇴양난의 형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인다. 현재 이제 숫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정부에 아직 내각이 뭐 의회 인준을 안 받았지만 통상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지명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상무장관 또 USTR 대표 상당히 주목되는 인물들인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통상 분야에서 상무장관이나 USTR 대표 두 분 다 여자분인데 비교적 나이도 젊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캐서린 타이라고 대만계 지금 45세 정도 된 이런 법률가인데 사실 이제 가장 그 영향이 클 걸로 보는 사람은 재무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된 그 제넷 옐런 뭐 여자인데 미국에 이렇게 출중한 여자가 없었죠. 그 커리어상으로만 보면은 뭐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자 처음 재무장관 하는 거고 근데 상당히 지금 그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뭐 세부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특히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발언을 이미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중국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거에 조작 대해서 용납 안 한다. 용납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고 상당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연준 의장 하는 그 제롬 파웰하고도 크게 이 코드가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 금리 문제를 포함해서 일단 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사실상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뭐 확실할 때까지는 이제 금리를 지금 체제로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지명자들 중에 이 통상과 관련돼서는 물론 상무장관이나 USTR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 트럼프 때하고는 달리 트럼프 때는 이제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USTR 대표를 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오래 그쪽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정말 뭐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알기도 많이 알고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캐서린 타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하원에서 일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이 이 상원에서 외교 관련된 일을 쭉 많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의회가 이제 통상 관련된 주도권을 좀 많이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바이든 역시 이제 통상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내지는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위로 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더 많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의회하고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의회하고 이제 아웃리치라고 그러죠. 뭔가 관계 개선이나 이런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거를 빨리 마련을 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끔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아직까지는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에서도 이 미국의 금리 향방 굉장히 큰 관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준 현재 연준 의장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번 주에도 있죠 FOMC가 근데 계속 지금 그 선생님 말씀 주셨던 제로 금리를 계속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의심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걱정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통화 공급량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풀려 있는 상태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서비스 물가만 지금 마이너스지 지금 상품
쪽 관련된 물가는 지금 한 3.8%까지 올랐거든요. 이걸 합쳐서 헤드라인이 지금 1.6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 잘 돌아가고 하반기로 가면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자넷 옐런이 상당히 훌륭하고 다행스럽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뭐 나라빚 걱정 없이 재정 부양책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네 옐런이 얘기. 예, 빅무브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만 걱정은 뭐냐면 자넷 옐런이 그 옐런 그 첫 연준 의장 때의 지금 미국 그 정부 부채의 레벨이 40%대였는데 지금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올해 돈을 너무 많이 땡겨갔고요.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공공 부채가 GDP에서 1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서 사실은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갖고 빚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회복돼서 세금 많이 걷어갖고 갚으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 대략 공공 부채가 100%가 넘어가면서부터 GDP 그로스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런 걸 봤었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걸 봤었고 여러 국가에서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의 최대 적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끌어올린 공공부채다 말씀을 드리고 금리가 낮아야만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쭉 낮을 거라는 게 아니라 낮지 않으면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다 이제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게 이제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앨런이 달러 강세 비슷하게 말은 했지만 시장이 거기에도 시큰단 방을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넷 앨런이 상당히 훌륭한 분이신 하지만 상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지금 어찌 보면은 말루 상태에서 지금 구원투수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되게 좀 골치 아프신 상황이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그 미국의 통상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좀 계속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이 아메리칸, 미국에서 만든 걸 사겠다. 이게 우리 기업들로 볼 때는 뭐 좋은 건지 아니면 중간재를 계속 우리도 수출해온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의 이제 정부 조달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 미국의 정부가 구매하는 물자들 이제 사실 우리가 한미 FTA 같은 거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여건이 좀 유리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 조달뿐 아니라 바이든이 얘기한 게 이제 미국 내 제조, 그러니까 made in all America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다 만드는 이 미국 중심의 어떤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다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뭐 관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이 캐서린 그 USTR 대표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이 당장에는 아니지만은 그 법인세도 트럼프가 내렸던 거를 이제 28%까지 다시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들어오는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미국 내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기업들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파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판매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현지 생산을 좀 늘리는 뭐 압박도 심해질 거고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현지 생산을 좀 늘려야 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전략 상품이라고 하는 뭐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뭐 유무원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을 거고 압력을 떠나서 실제로 이제 그럴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로벌 전략에도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